你好，哎，你好，你好，你好，长到你很高兴，哎，我想好，야，드럼이 999개야？야, 999 지렸고, 비둘기 지렸고, 어? 야, 트로피 2000개 다 됐다, 이제. 와, 미쳤다. 여러분, 오늘 트로피 1000개 딱 찍고, 순대곱창 먹방에다가, 먹방 끝나고 나서 바로 시청자 이벤트. 야! 형님들, 근데 1000개 찍어도 컨텐츠 방송은 안 하고요. 오늘 이벤트 방송은 하는데, 19일까지는 그냥 트로피를 쭉 하고 싶어서요. 19일까지는 트로피를 하고, 19일 지나서도 트로피 안 하는 게 아니고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자제하려고요.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방송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단 20일날 업데이트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트로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35분 돼 있지? 나 이거 왜 계속 하고 있냐? 야, 지금 트로피 해야 하는 게뭐 있지? 기다려봐요. 자, 푸샤 푸샤. 야, 점령 몬스터 420마리 잡으면은 트로피 하는데 저거 어디에 있어요? 무지개똥 402번. 어, 많이 했구만. 기다려봐. 안개사원 소머리뼈 1000개 걸기. 이거 할만하지 않냐? 시청자분들이 단체로 와서, 그 심심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아, 여러분 이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고 보스 몬스터가 종류가 뭔지 아시죠? 신수인가? 신수 몬스터 저는 1652마리 잡았는데 이 보스 몬스터는 신수예요. 근데 여러분 보스 몬스터 트로피 솔직히 이거 뭐 1000개도 안 끼신 분들 많죠? 그분들을 위해 제가 졸라 빠르게 낄수 있게 여러분들께 도와드릴게요. 내가 안개사원만 존나 걸고, 소머리뼈 개걸고, 한 50분 시청자분들 오셔가지고, 잡기만 하면 돼. 50명 뭉치면은 진짜 바로 한대 치면 다 죽을 거야, 진짜. 내가 1000마리 계속 소환할 테니까, 이따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신수 몹 없어, 뭔 소리야. 야, 신수 몹이 어딨냐? 쫄몹 중에 있어? 아니야, 쫄의 보스, 엘리트 보스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모자도 이제 트로피 많이 왔는데. 야, 잠깐만, 이거, 아니, 아닌데, 이거, 아이씨. 야, 그거 지금 해볼까, 그러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다 이콘으로 트로피 1000개 되거든요. 그리고, 야, 씨, 기다려. 소머리뼈로 내가 1000개를 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 오셔가지고, 잡으시기만 하면은 신수 몬스터 빵 존나 올라갑니다, 진짜. 나는, 그, 오레오스를 정말 많이 잡은 사람이에요. 907번. 길드원들끼리 옛날에 같이 한 건데, 어, 모자! 야, 모자 방금 사라졌는데 왜또 나와? 이상하네? 뭐지? 방금 사라졌는데 왜또 나오지? 신기하네? 그대가 함께라면 모자 또 없나? 시청자분들 나한테 긴말로 모자 좀 제보해주면 안 돼요? 모자 딱 보이면은 혹시 도와주실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요 저도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쓰고 도와주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꼭 이런 거 보면은 또 팡이 뭐 존나 뭐또 시청자분들 노예로 부려먹는다 막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이렇게 좀 받으면은 무조건 주는 사람이라 안 될라나? 나는 근데 헬기가 많으니까 되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모자 딱 보이면은 바로 딱 보이면은 딱 가서 바로 딱 그러면은 모자 이거 트로피 한 방에 한 10개는 올라가겠는데 그치?
관종들 낚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 낚시, 아유, 이, 그, 낚시 같은 거 하는 분들은 좀 인성이 나쁜 거고. 그죠? 로터스 에어택시 응답하라! 소묘 소머리뼈. 요것도 좀 트로피 하나 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도 몬스터 잡고, 예. 이 오레오스를, 오레오스도 트로피 있는 거 알아요? 30번 처치하면 트로피 3개예요. 이거 아는, 이거 아는 사람 많죠? 많을 거야. 가격을 일단 보... 763개. 와... 개... 존나 비싸네. 아, 저건 좀 비싸고. 아, 거는 건 금방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나오자마자 순삭을 해주면. 근데 아유 너무 비싼데? 그냥 크레이지 러너즈를 해서 35분에 트로피 하나 받는 게 낫겠죠? 나 이거 왜 계속 하고 있냐? 야 트로피 나 이제 할 만한 거 뭐 있지? 아 출혈사라도 하고 있자. 모자도 있는데, 아씨. 기다려봐. 송어리뼈 사는 건 돈이 아깝다고? 여러분들, 추락사랑 치료하는 거 팁을 알려드리면은, 그 용맹의 보물 있죠? 여기서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보다 좋은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추락사 장미의 성에서 하면 금방이에요. 여기서도 금방 하는 게, 자. 여러분들 트로피는 머리를 쓰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네버다이가 아니고 무조건 죽어요. 그러니까 뭐 부기콜리 그런 데는 네버다이까지 같이 하는 곳이고 뭐 이게 무조건 죽거든요. 높아서 추락사 올라갔죠. 그럼 무적 판단 대시기 한번 치료. 자 대시기로 빠지고 떨어지면 딱 무적 판단이 끝나요. 이거를 반복을 하시면은 저 의사치료 1000번 막 이런 것도 깰 수 있어요. 매수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 쓰면서 하면은 금방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 1000번 깨려면은 매수만 400만원인데 저는 일단은 트로피를 위해서라면은 돈을 쓰니까. 장미의 성이 왜? 장미의 성은 뭔데? 저 별들합니다. 어그로 끄지 마시고.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의사 선생님, 감사해요. 다치셨나요? 그 길드 랭킹 잡혀도 그 뭐더라? 상관이 없는 게 저희 길드에 일단은 두 명 정도가 트로피 낮은 친구가 이렇게 게임을 잘 못한다고 또 2기로 내려가고 싶다고 하는 두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랭킹 1위를 유지를 하는 길드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기다려봐요. 어디 다친 데라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길드원들을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 사용템들도 사주고 있고요. 사준다기보단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금방 할 것 같죠? 어때요? 내가 의사 치료까지 이거 같이 하면은 금방 올라가니까 이거 이게 그 속도가 느리진 않아요. 되게 빨라서 1000번 할 만하거든요. 이거 이것도 트로피 두 개야. 아 저는 의사 치료까지 같이 깰래요. 아 저는 의사 치료까지 같이 하려고요.
자세를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해요. 장비의 성에서 하는 게 버그예요? 버그면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버그를 악용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그런 걸 하면서 막 이렇게 비치는 모습은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버그는 됐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의사 선생님, 아사요. 궁금하시면 님들이 찾아보든지 보시든지. 자, 기다려봐요. 치료가 필요하고. 이거는 뭐 정정당당하게 죽는 거니까. 어디 다친 데라도 있나요? 의사 선생님. 야, 저 사람 존나 이게. 야, 이 사람 색깔 봐라. 뭐 옷이랑 머리랑 아주 막 빛나네요. 자, 기다려봐요. 저 의사 돈 많이 버네, 그지? 오늘 무슨 이벤트 하나요? 오늘 그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아, 그냥 뭐 평소에 했던 거랑 다 비슷해요. 자, 게임의 이벤트는 그 뭐 천기 기념으로 뭘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메러드 하우스. 아, 메러드 하우스 말고 그, 일단 집 999호까지 있는, 그거에서 찾는 것도 괜찮고, 그거 재밌고, 그것도 재밌고, 또 뭐가 있을까? 방자 갖고 올게요. 999개.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형, 트로피로 뭐 할 수 있어요? 트로피야, 또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많네. 트로피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랭킹 올라가니까. 다친 데라도 있나요? 저 화살표 뭐예요? 이거 사용템이에요? 예, 블랙마켓. 그 트로피 사용템. 예. 치료가 필요하신가요? 예,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7등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5등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라서 아마 오늘은 제가 좀 집에 가서도 막 밤샘에서 할 것 같긴 한데 오늘 한 1030개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1020개에서 30개? 지금 아직 이제 거의 다 깬 것들이 많아서 아, 1020에서 1030 될 것 같습니다. 한 방에. 야, 오늘 1020, 1030? 아, 아직 그니까 제가 왜 가능하냐면 모자 보시면은 모자만 해도 다 깬 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모자만 일곱 개예요. 이거에다가 깰 것들이 많아서 아직 예,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퀸즈 타워 5분 남았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될 것 같긴 한데 1020개 1030개 한 1020개까지는 일단 무난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네요. 황희님 왜 자꾸 죽으시나요? 이거 그 트로피 채우는 거예요. 예, 추락사. 추락사가 딱 1000개까지 있습니다. 예. 지금 999개입니다. 와, 1000개다 이제. 씨. 추락사도 금방 해요 이거. 금방 올라. 봐봐, 579. 금방 올랐지. 벌써 50개 올랐잖아. 435만 더 죽으면 또 트로피 하나네. 와. 자, 트로피 열심히 올리고 있고요. 예. 만렙 풀리면 트로피 늘어나요. 아, 그럼요. 또 몇백 개 늘어나요. 한 3, 400개 늘어나요. 3, 400개. 아, 이게 좀. 아, 10분보다 더 걸려요.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아, 1시간 정도. 이거는 좀 속도가 느리진 않네요. 1시간 정도? 에,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직 순대곱창이 안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분 뒤에 크레이지 러너즈를 하면은 저 바로 총이 됩니다. 와. 여러분들, 저 진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하루에 5시간 자면서 방송까지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한 거 아시죠? 제가 진짜 방송이나 뭐 게임이나 이게 뭐 나름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열심히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항상. 예? 저는 그런 하나하나 응원들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예.
힘들다. 에이 트로피가 그렇게 재미없는 건 아니야. 왜냐면은 이 트로피를 모음으로써 여러분들 채팅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소통도 좀 많아지고요, 그죠? 예. 예, 트로피가 이제 20일부터는 트로피 방송을 아마 당분간 안 할 겁니다. 예, 여러분 20일부터는 재밌는 거 많이 하니까 뭐 장사한다든지 뭐 장사도 하고 뭐 여러분들 뭐 이벤트도 하고 뭐 여러분들랑 뭐 재미있는 컨텐츠도 만들고 많이 하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호님 그거 그만 얘기하시고. 형 브레지오 색깔이 뭔가요? 저 브레지오 안 켰어요. 제가 지금 좀 가슴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살짝 A컵이 됐어요. 예, 좀 이게 작은 A컵. 예, 그 정도는 됐는데. 아유 기다려봐요. 와 씨, 힘들구만. 아니 한 개 남았습니다. 퀴즈 타운 1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산차입니다.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아 경찰관님 니값 하시네. 저 경찰관님 죄송해요. 제가 그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님. 예,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트로피 때문에. 예. 네, 수고 많았습니다. 트로피 채우는 방송도 재밌어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크레이지 러너즈 나와라. 크레이지 러너즈가 떠야 돼. 이게 랜덤으로 뜨는 것 같더라고. 너 떴어? 전기다! 떴냐? 전기 전기! 야! 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19일까지는 트로피 방송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9일까지만. 전기입니다! 이거 깨면은. 아! 아 트로피 천 달성 이벤트 함.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트로피 천개 달성 1분 전 방송 많이 놀러오세요. 이벤트 합니다. 와 씨야 뭐야 뮤뱅님 뮤뱅이 천개 뽀뽀 감사드립니다. 우리 뮤뱅님께서 우리 또 천개를. 뮤뱅이 일단은 이거 깨야돼요. 뮤뱅이 이거 깨야돼요. 못 깨면은 도루묵이라. 자 뮤뱅님 야 천개 감사합니다. 와 뮤뱅이 맨날 천개죠 맨날. 아 우리 뮤뱅이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진짜 잠도 안 자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천개다. 야 와 트로피 천개야. 와 unbelievable.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트로피 천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천개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형님들. 트로피 천개 형님들 아우 감사드립니다. 트로피 천개 고맙습니다. 야 바로 따라잡았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천개입니다 천개. 아 와 천개. 아 이벤트는 먹방하고 합니다. 예. 와 천개입니다. 와 천개. 아 좋구만. 아 좋아 깔끔해. 아 트로피 천개 좋구만. 아유 아유 무조건 들어가요. 이게 못 깨면 바보야. 아, 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천개입니다, 여러분들. 지렸고. 자, 가운데 있는 거는 끝까지 갑니다. 아, 자, 고맙습니다. 천개 여러분들. 아유, 고맙습니다. 와, 천개다.
와우 1000개 여러분 19일까지는 컨텐츠 방송은 없고요 트로피는 계속 할 것 같아요 20일부터 컨텐츠 방송합니다 만렙이 풀리고 또 다양한 컨텐츠 생기고 20일부터 다시 방송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그때까지는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트로피를 좀 할게요 에, 랭킹 3위까지는 가보고 싶어서 저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드립니다 자 부금 털어드리고 자 저기 갑니다 갑니다 아예 좀 그만 저기 7 6 5 4 3 2 1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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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야 존나 어이없네 잠깐만요 야! 야 방금 야 들어봐 방금 존나 어이없는 게 야 밑에 작업 표시줄이 떠있었어 씨발 봤어? 스페이스바를 눌렀는데 그 Alt탭 누르면 작업 표시줄 나오잖아 밑에 아 저 상태였었어 아씨 아 몰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존나 어이없네 아니 씨발 아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 물약 있죠 이거 핵심 이스 45번 먹으면 돼요 예 45번 먹으면 됩니다 낭떠러지 떨어진 다음에 아이 괜찮아 아 이게 45개 먹자 아이씨 저걸로 깨야 멋있는데 씨 음료수 먹는 걸로 깨면은 멋이 없잖아 아유 뮤뱅님 아 미안해요 청기 주셨는데 아유 아 뮤뱅님 우리 청기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뽀뽀 청기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이제 아 뮤뱅님 감사해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아유 나 진짜 여러분 진짜 나 진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야 뮤뱅님 오늘만 뽀뽀 4600개 주셨네 4600개 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뮤뱅님 요즘 많이 주셔가지고, 아, 뮤뱅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아유. 아, 우리 뮤뱅님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뮤뱅님. 자, 아유, 네, 아, 진짜 청계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진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원래 좀 리액션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아, 감사합니다, 뮤뱅님. 잘 쓰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40개 먹는 거 금방이거든요. 아 존나 짜증나네 씨 멋있게 딱 청기 찍으려 했더니 씨 아이씨 미치겠네 그냥 존나 구차하게 이씨 물량 먹으면서 청기를 찍냐 어? 뭐야 이게 이씨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 뭔 주작이야 내가 무슨 내가 또라이에요 그 주작하게 솔직히 청기인데 멋있게 30분 기다렸다 깨자고? 야 멋있게 깰 수 있는 거 없냐 멋있게 깨는 거? 야 멋있게 깰 수 있는 거 뭐야 아이씨 이거 멋있게 딱 청기 찍고 싶은데 뭐가 있냐 멋있게 깨는 거 아이씨 그게 딱이었는데 멋있는 게 없어 아이씨 멋있는 게 없네 피눈물 우스. 아 붉은 결 두 장 야 붉은 결 두 장 아 근데 솔직히 버서커가 우승하기가 힘들어서 피눈물 우승을 했어요 어제 피눈물 우승을 했는데 불금결 2장 이걸 못했어 이걸로 멋있게 한번 해볼까? 아유 여러분들 덤비세요 잠깐만 내가 멋있게 우승 간다 아 근데 마지막에 내가 나와야돼 마지막에 야 아니 여러분들 정정당당히 하세요 정정당당히 하시고 막 저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세고 왔습니다
나 마지막에 나온대. 아, 나 은근히 PVP 잘해요. 프리스트 위자드만 아니면은 좀 할만한 것 같아. 그 두 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우리 배북님. 감사합니다. 와, 천기 되는구만. 아이씨, 어이가 없네, 씨. 야, 이거 마지막에 떠야 돼. 어? 스턴 그레이드도 없고, 집버프도 없고, 사망 디버프까지 있어서 힘들겠네요. 어, 그러네. 네, 수현이님 반갑습니다. 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와. 야, 진짜 한 개 남았어. 아, 옷도 안 꼈네. 자기야, 어? 야, 이씨, 저분, 밝은혜님 저분 너무 잘하시는데? 야, 나 일단은, 오, 지금 일단은 출장 안 하고 있다. 얘들아, 출장 안 하고 있어. 출장 안 하고 있다, 출장. 아, 미백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총기 고맙습니다. 아유, 제발. 아, 개색! 아, 이 사람 연습하고 있잖아. 아우, 힘들다. 야, 버서커가 진짜 많이 약해지긴 했다. 아, 옛날에는 이 점프평이 사기였는데 이제 좀 많이 약하다 힘들다. 배다 왔다. 네, 후문이세요, 정문이세요? 아, 네, 글로 가겠습니다. 아, 네, 글로 나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네, 나가겠습니다. 네. 야, 딱 왔는데. 아유. 야, 이거, 청기 치는 거 그냥 물약으로 해야 되겠다. 일단 여러분들, 아이, 청기는 찍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비도 오는데, 빨리 나가야지. 예, 이거 바꿔 올게요. 예, 순대곱창. 예, 바꿔 올게요. 순대곱창이랑, 베이컨 주먹밥. 갖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여러분, 얘랑 놀고 있어요, 얘랑. 잠깐만 기다려요.
사장님 외로웠는데 안 계셔서. 아, 옆 건물이셨어요? 아, 전화기가 좀 왔어요, 지금. 다시 내려갈게요.
아우 죽겠구만. 아휴 뭘 묻혀 뻥치지 마요. 아 여러분들 나는 일단 청기 찍고 밥 먹죠. 아휴 또 이벤트를 해야 되니까. 어? 아 많은 분들이 아우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똑똑해진 게 아니고 선물 랭킹에 보이는데 누가 청기 쏜 사람이 없는데 뭔 소리야. 아까 뮤뱅님이 주신 거 밖에 없는데. 어? 자 기다려봐요. 아,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붉은 결투장은 솔직히 지금 힘들고. 아 죽겠다. 야 채널을 가려는데 어떻게 찾아오지? 어? 아 죽겠구만. 아. 아 누가 채널을 말했어요? 야 이거 상자 존나 웃기다. 이거 봐 낚이겠다 이거. 저 뭔 상자야? 저게 뭐지? 하고 막 미미? 미미이에요? 아우씨 왜 이렇게 아프냐. 퀸즈타운 크레이지로는 안 뜰걸? 에이씨 징! 아 죽겠구만. 어우 청기 다 돼갑니다. 여러분 20일부터 컨텐츠 방송 다시 원래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19일까지는 제가 트로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020개에서 30개가 목표입니다. 이벤트는 밥 먹고 합니다. 밥 먹고. 아이고 카르마 3만개를 어떻게 모으는 게. 밥 청기 찍고 합니다. 이제 찍어요 청기. 99.99.0% 황이 형 없는 동안 바니거리 성폭행 당했다고? 뭔 소리야 그게. 얘들아 바니걸 성폭행이 뭐야. 왜 바니거리 왜 성폭행을 당해요. 왜? 아 인성바가 또 그랬어? 저 새끼는 뭐 아무한테나 다 해요. 이 새끼 여기 있네. 이 새끼 이제 상자한테 하고 있네. 저 새끼는 막 아무데 막 씨발 벽에다가도 하고 그 샤워실 있죠? 샤워실에서도 하고 막 존나 많이 하던데? 장소를 좀 가리지 않는 친구.
경찰관은 나름 이렇게 착할 때도 있는데 그 경찰관 그 친구는 이렇게 좀 이상할 때도 많아요. 11개만 먹으면 됩니다. 10개! 가 아닌데? 2개! 야! 형님들 바로 먹겠습니다. 갑니다. 1000개! 갑니다. 1000개 갑니다. 1000개! 아, 축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길드원들도 고맙고, 아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유 아우, 김성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와, 씨. 와, 참, 게임들이 진짜, 씨. 나 이거 하려고서, 씨, 아주, 씨. 한 달 동안 아주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 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야, 씨. 김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렉 걸린다. 김말이 너무 많이 와서 렉이 심해요. 야! 뮤백이 또 1000개! 18개! 28개! 또 1000개! 감사합니다! 와! 와, 저 뮤백님! 와, 뮤백님 오늘만 5614개 주셨어요! 5600개! 아, 뮤백님 아까도 주셨는데 또 주셨어요! 아, 뮤백님 진짜 너무... 와, 뮤백님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많이 주신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지금 56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뮤백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와, 와, 고맙습니다. 진짜 와, 아, 고맙습니다 뮤백님. 아, 진짜 그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아유 한 달 동안 씨, 와, 1000개, 와, 기도원들도 고맙다. 아유 진짜, 야 여러분들, 제가 오늘 1020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20개. 아, 뭐 방종하고도 뭐 집에서 하니까.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황이 일부러 안 들어가서 뮤백님한테 1000개 유도했네 그러시는데 일부러 안 들어간 거 아니고요. 저는 방송에서 주작 안 해요.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에? 아우씨, 스페이스바 연타를 눌렀는데 작업 표시줄이 떠가지고. 아, 우리 뮤백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1000개, 아 진짜 제 방송에서 너무 많이 주시네. 와 진짜, 와 뮤백님 진짜 많이 주신다. 쿠티비에서 진짜 제일 많이 주셔요 지금.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 뮤백님 진짜 너무 고마워요. 뮤백님이 지금 팡이월드 5기신데 감사합니다. 아유 잘 쓸게요. 뮤백님 주지 마세요, 버릇 나빠져요 라고, 버릇 나빠져요 그러시는데, 야 솔직히 주시는 건 감사히 받는데 그런 말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나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거저먹는 것도 아니고 막 어? 나 그래도 게임 방송 이거 메이플 방송 이제 5년 다 돼가는데 열심히 했어요 여태. 솔직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저는.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뮤백님 진짜. 아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야 길드창의 수치 봐. 개 이뻐. 내 자리. 와 야 수치 봐봐. 졸라 멋있다. 와 진짜 졸라 멋있다. 아 진짜 졸라 멋있다 진짜. 1000개 와 진짜 멋있다. 클릭한 거 한번 보자. 천, 와 지린다. 와 진짜 지린다 진짜. 야, 킨즈타운 1분 남았대서 이것만 하고 먹방을 좀 하고, 아, 먹방 끝나고 바로 이벤트 할 겁니다. 아, 먹방 끝나고 바로 이벤트 진행할 거고요. 이거 하나 더 따고 밥 먹을게요. 크레이지 로즈 한 번 더 들어가면은 1000개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뮤백님 고맙습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진짜, 와 진짜 기가 막힌다. 뭐 먹냐면요, 순대 곱창 플러스 스팸 주먹밥, 아 베이컨 주먹밥. 네 이렇게 해요. 안 식어요. 뜨거워요 지금도. 아 크레이지는 35분마다 나온다는데
트랩마스터랑 루디브리엄 나올 각인데? 저 많은 분들이 따라오시고 있는데 트랩마스터랑 루디브리엄 나오는데 자 트랩마스터 갑시다. 우리 시청자분들 한방에 많이 접속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채널마다가 아니고 모든 채널 랜덤 입장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한 달간 고생의 보람 트로피 천개 달성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비매너 뭐 악성 댓글이나 그런 분들은 진짜 얼마 없는 게 실감이 나네요. 뭐 긴말로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너무 아 야옹 카타리나 100개 구웠다. 야옹 아니구나 이거 뭐지? 왜 이렇게 돼 있지? 아니구나 야옹아 미안해. 지금 살짝 안 보이는 것 같다 오래 걸려가지고 어제 쏜 거구나. 아 진짜 왜 이렇게 어렵냐 어? 내가 트랩마스터 우승을 몇 번 했지? 저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17번 참여했는데 우승 이게 여러분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트랩마스터가 우승을 어떻게 10번 하냐. 아 진짜 미치겠네 그냥 너무 어려워. 나갔다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뭐 한 번 더 돼? 와! 신기한데? 어 이런 방법이 있구나. 떨어지면 바로 되는 거야? 야 이런 방법이 있네? 신기하다. 어, 나 처음 알았어.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버그가 아니고 이게 시작 시간이 틀리대요. 트랩마스터가 방이 여러 개가 되는데 버그가 아니라 시작 시간이 틀리대요. 자, 들어보니까 아 씨발 난 존나 어렵네 이거. 이게 시작 시간이 틀려서 렉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방에 몇 명 없으면은 그 뭐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제는 안 될걸요? 왜냐면 방이 꽉 찼을 거예요. 봐봐. 이게 그 방 개념이에요. 렉이 아니고. 그러니까 게임이 동시에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가 차면 시작해요. 근데 방이 몇십 개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원이 덜 차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데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영이 꽉 이렇게 인원이 꽉 차야 그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죽었다. 그래 라푸마 고맙다. 자 일단 여러분들 녹화 잠깐 자르고 이따가 이 녹화 게임은 녹화 이어서 하고요. 일단 먹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 녹화를 종료합니다.